나 이상이든 당신은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권중이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분이 교회 앞에서 고백한 이 합의를 당신 은혜로 확고하게 하시고 두 분에게 복을 가득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내용을 신의 표지 이 반지에 담아서 서로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이 반지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과 신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과 신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너에게 본인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힘으로 만물을 창조하시어 우주의 기원을 마련하신 바이라. 사람을 주님의 모습대로 만드시며 남자에게 여자를 불가분의 내조자로 주셨나이다. 이로써 남녀가 더 이상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며 결코 갈릴 수 없음을 가르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을 숭고한 성사로 축성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기락을 미리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의 복을 내리시고 이를 원죄의 책불로도 홍수의 심판으로도 거두지 않으셨나이다. 주님, 본인으로 결합하여 주님의 강복을 청하는 이 부부를 자유로이 굽어보소서.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들 마음에 부어주시어 부부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딸 아네스에게는 사랑과 평화의 은총을 내리시어 성세에서 칭송하는 거룩한 부녀들을 은혜라 본받아 살게 하소서.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믿고 대등한 관계자로 여기며 영생의 은혜도 함께 누릴 것으로 알고 마땅히 존경하고 위해주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이 부부가 언제나 신앙에 충실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실한 본인 생활로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고 복음의 힘을 입어 그리스도의 훌륭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또한 덕망이 높은 부모가 되어 그 자손이 번영하고 함께 대대로 후손을 보며 장수를 누리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어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님과 함께 전능하신 천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름하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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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지민아 사진 한번 찍으면 사진 한번 찍으십니다.